얘들 안녕. 우리 오늘은 4주차에서 두 번째 문법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 지겨워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어떤 형태고 명사적 용법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 한 번만 짧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선은 투부정사라고 하면 동사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형태가 변형된 겁니다. 어떻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면서 이 친구가 다른 품사인 명사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또 형용사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또 부사로 변신하기도 한다라고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명사라고 하면 우선 문장에서 어떤 역할 한다? 세 가지 역할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해서 주목, 보라고 했었다. 그지?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거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동사는 단수 동사 취급한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갈 때, 그러니까 형태가 투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미안. 미안. 재채기가 나왔네. 투 플러스 뭐뭐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이 친구가 주어의 역할을 할 때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첫 번째 내용. 두 번째는 뭐였어? 여기 있던 이 주어가 너무 길면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쓰고, 그리고 뒤에 진주어 in 투부정사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우리 동사에 의해서 올 수 있는 뒤에 목적어의 형태가 달라졌었다. 그지? 그래서 뒤에 동사가 when, let, cap, are 이 오면 뒤에는 to 부정사 형태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ing 형태가 올 수 없다 라고 했었어. 자, 하나씩 해볼까? W는 뭐죠? 입 밖으로 꺼내세요. 시작! want, wish, h는 hope, e는 아 그거 뭐지? 그거 뭐지? 하고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expect, n은 need, l은 learn, a는 agree, d는 decide, C는 choose, A는 afford, P는 두 개 있었죠? promise, 또 plan. 자, 그리고 마지막에 R은 refuse, 거절하다까지.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영상을 보고 있다. 입 벌리고 저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막 침 흘리면서 보고 있으면 안 된디. 알겠지? 너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는 거 외워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같이 입 밖으로 꺼내면서 말로 꺼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어 역할이었는데 보어는 보어 중에서도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냐면 주격 보어 역할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다. 그치?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주어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비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여기 나오는 주어와 투부정사가 동일한 거를 나타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제목에 보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책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아, 뭐냐면 바로 부사적 용법으로 넘어가고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띠용잉 오잉 또잉. 왜 그럴까? 이제 왜 그럴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원래 수업 시간 같았으면 선생님 성격 알지? 프린트 막 다다다다다다다 뽑아가지고 얘가 다 반복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할 텐데 지금은 우선은 오늘은 부사적 용법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복귀를 했을 때가 아마
동명사 한번 수업하고 복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복기를 하고 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준용법까지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문장에서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부사는 문장에 꼭 필요한 친구였어? 아니야, 부사는 양념 같은 친구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친구야. 그래서 지금 배워볼 이 to 부정사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적 용법에서 to 부정사는 주어 역할을 하든지 목적어 역할을 하든지 보어 역할을 하든지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친구였어. 그런데 오늘 배워보는 to 부정사는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 하지만 이 문장이 있어서 뭐 동사가 됐던 형용사가 됐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이유를 설명해주고 양념처럼 꾸며주고 싶을 때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장에서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들아, 첫 번째로는 동사 수식을 합니다. 동사 수식. 두 번째는 뭘 수식하냐면 형용사를 수식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닭이랑 똑같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예문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돈을 모았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돈을 왜 모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으다 라는 동사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왜냐하면 그녀는 자전거를 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접속사를 이용해서 Because she wanted to buy a new bike. 그렇게 하겠다. 그치? 근데 그 문장이 너무 긴 거야. 어차피 돈을 모은 것도 그녀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사고 싶은 것도 그녀야. 그치? 그러니까 굳이 because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주어를 적고 동사를 적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준다? 바로 to 부정사를 이용해준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낼 때 써줍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 자, 얘들아, 사실은 부사적 용법에서 여기 있는 이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야. 되게 많아. 알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 She saved money. 자, 그 다음에 왜 돈을 모았는지 적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To buy a new bicycle. 이렇게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의 흐름을 끊어서 미안한데,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그걸 알고 있다. 오늘 우리 반에서 누군가의 생일이야. 누구게? 바로 수연이의 생일입니다. 수연이의 생일. 수연, 해피 버스디. 아, 선생님이 딱 수업 시작하기 전에 원래 수연아 생일 축하해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까먹어버렸네. 또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또 까먹어버려. 넘어갈까봐 중간에 잠깐 끊고 우리 수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집에서 생일인데 이렇게 혼자 가족들이랑 보내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도 못 봐서 좀 속상하겠다. 그치? 막 돌아다니는 거 아이가 수연아. 근데 막 유튜브도 만들어 안됐니? 알겠지? 여튼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이 그 해피버스데이 쿠폰은 복귀하면 주도록 할게요. 축하해요. 자, 그래서 목적으로 다시 돌아올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하고, 첫 번째 문장에서 처음에 선생님 적었던 게 그녀는 돈을 모았습니다 하고 왜 모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장에서 부사는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사실 없어도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지만 조금 더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요 친구는 또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친구는요, in order to 혹은 so as to 동사원형과 같이 쓸 수가 있어. 이렇게 in order to, so as to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격식 있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writing, 글을 쓸 때는 in order to 같은 거 쓰면은 아, 좀 있어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불러볼까? She saved money in order to or so as to buy a new bicycle.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요 또 있어요. 해석되는 방법이. 어, 진짜 이 친구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 부사는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도 꾸며주고 문장 자체도 꾸며주고 자기 자신도 꾸며주고 진짜 많죠. 그치? 꾸며주고 밖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도 조금 여러 가지가 돼. 자, 이번에는 동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를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예문을 먼저 들어볼게. She is happy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녀는 행복합니다라는 문장이 할 수 있죠. 해석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 happy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적었어. 뜻이 뭐야? 행복한이라는 뜻이다. 맞지? 그러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적어주고 왜 도대체 왜 행복한지 뭐를 적어준다?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는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적어도 된다는 거야. 이 자리에 because 블라블라블라 하지 말고 그냥 to 플러스 동사원형만 적어줘도 바로 앞에 나오는 감정이 왜 이런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볼까? 왠지 수연이 생일 선물 받았을 것 같은데 she is happy. 왜냐하면 선물을 받아서. 한번 해볼까요? to get a girl 이란다. 기프트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투부정사 해서 형용사 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뭐뭐 받아서 뭐뭐 해서. 알겠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은 to 부정사 해서 형용사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 선생님이 예문 아무거나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하고 뒤에 뭐라고 얘기해? 오, to meet you라고 한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서 반가운데 왜 반가운데 왜 반가운지 뒤에 to 부정사 해석을 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감정의 원인 중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여기 형용사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 감정 형용사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감정 형용사 happy, sorry. sorry는 미안한도 있지만 유감이란 것도 있다. 그치? surprised. 어, 선생님 이거 surprised 동사 아닌가요? 아니요 얘들아, 이로 끝나야 뭐뭐를 놀라게 하다 라는 동사가 되고 뒤에 끝에 이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surprised, glad, sad, pleased. pleased 제발이 아니고 기쁜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excited, proud,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
이 나오면 감정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즉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마지막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3개 말고 더 있는데요. 선생님이 우선 3개만 먼저 설명을 하고 나중에 복귀를 했을 때 형용사적 용법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싫어요? 한 사람 있는 거 알까? 열심히 배웁시다. 해볼게요. 선생님 최근에 봤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봤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봤나요, 여러분들? 그 이태원 클래스의 박서준 엄청 멋있더라고. 자, 그래서 박서준의 사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박서준의 고등학교 때 사진을 발견을 했는데 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자라서 배우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그 예문입니다. 그는 자라서 배우가 되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거 요 친구 마지막 세 번째는요 to 부정사의 무슨 역할이냐면 결과의 역할을 해. 그래서 자 이때 동안은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했다, 또 뭐뭐해서 뭐뭐하다. 해석이 다 어디서 출발했어? 앞에서 출발했어? 뒤에서 출발했어? 뒤에서 출발했어, 그지? 하지만 우리 마지막에 있는 결과 이 친구는 앞에 동사해서 to 부정사다.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해석은 동사해서 동사, 그러니까 동작에 대한 결과로서 to 부정사하다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자리 선생님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 해석해. 이거 해석할 수 있을까? 앞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해봐. 동사에서 to 부정사하다 결과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그녀는 일어나서 알아차렸습니다. 뭐 그녀가 유명해진 것을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결과용법은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앞에서 뒤로 해석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책에 보니까요 only to 부정사가 있어서 이거 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 최근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실패해서 이렇게 되지 않니? 그지? 자, 여기서는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얘들아 only to 부정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부정적인 말 앞에서 쓰거든? 그런 근데 어떻게 됐다라는 의미야. 다시 해볼까? 최근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뒤에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을 쓸 때 only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 to 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뒤에 가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푸는 건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